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주는 공교롭게도 지금 아이돌 관련된 영상을 세 번째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번 주에 유독 아이돌 그룹들에 대한 얘기를 부쩍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요즘 K-POP 시장에 힙합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돌 그룹들의 음악을 소개할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짜 흥미롭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K-POP 아이돌 시장에서 힙합을 상상하는 거? 쉽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점점 아이돌 그룹들이 힙합 음악을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놀랍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한 시대가 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저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좀 주목이 갔던 거는 걸그룹들이었거든요. 걸그룹들이 힙합 음악을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자 아이돌 그룹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그룹을 모르는 게 아직 많아요. 그냥 단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라고는 BTS가 소속된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 회사인 우리 거대한 하이브라는 회사가 있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BTS의 회사인 하이브에서 제작한 그룹인데 인기가 굉장히 많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전 사실 이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도 잘 모르고 멤버들도 누가 있는지도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정보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분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데자뷰를 보게 됩니다. 근데 보고 많이 놀랐어요. 많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들이 갖고 온 음악이 레이지인 겁니다. 레이지. 레이지를 갖고 왔어요. K-POP 아이돌 그룹이 힙합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직까지도 조금 놀라운 마당인데 레이지를 갖고 왔다는 거는 더 큰 충격이었거든요. 자, 레이지라고 하는 음악 장르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주로 제가 레이지 음악을 소비하는 제 아티스트는 뭐 트리피 레드, 릴 루즈벌트, 플레이보이 카리, 트래비스 캇 이런 아티스트들이 자주 하던 음악 장르였어요. 퓨처리스틱하고 전자음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음악이 바로 레이지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모코어한 그런 느낌들도 좀 있고, 저는 미국 힙합을 동경하던 사람이고 미국 힙합에서 이제 나오는 최신 음악들을 주로 듣고 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트리피레드 같은 아티스트들한테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한테서 듣는다? 이거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물론 저는 한국인이고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레이지 음악이라고 하는 힙합에서도 트랩에서도 다시 하위 장르 레이지 같은 게 굉장히 생소한 장르예요. 그리고 K-POP 아이돌 시장에서 이런 음악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도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아, 물론 저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영파씨의 앨범을 듣고 왔어요. 영파씨도 레이지 음악을 갖고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는데, 그래도 K-POP 아이돌이 레이지 음악을 갖고 온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난 도전이고, 이렇게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에 대한 제작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소비가 될 텐데, 그렇다면 음악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에 쉬운 음악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아니다. 하이브는 오히려 음악적인 모험을 택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곡가의 뭐 방시혁님도 당연히 계시고, 그리고 BTS와 많은 작업을 했고 하이브의 또 소속 프로듀서인 스프림보이 같은 분들이 이 곡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심지어 제가 이거 데자뷰 음악을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들었는데, 아니 심지어 음악이 좋더라고. 아이돌 음악에 가창이 들어간 목소리로 레이지 음악을 듣는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다른 얘기거든요. 저는 오늘 충격과 이 놀라움을 가진 채로 이 영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 드디어 이 K-POP 시장에서도 힙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전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알았고 굉장히 뿌듯했어요. 이제는 아이돌 음악은 아이돌 음악, 힙합 음악은 힙합 음악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서서히 경계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이 곡을 통해서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난 이게 팝 음악을 오랫동안 들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 뮤직비디오, 이 반응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제가 아이돌을 좋아하는 기준은 누군가의 멤버를 좋아해서 막 열렬히 좋아해서 이런다기보다는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소비하는 입장입니다. 그걸 굉장히 즐겨요. 이 그룹도 저는 하나도 몰랐었어요.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Tomorrow by Together의 데자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K-pop 아이돌이 레이지를 갖고 온다. 야,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와,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죠? 눈으로 봐도 믿겨지지가 않네. 와. 근데 하이브라는 회사가 BTS 멤버들 솔로 앨범들도 그렇고 보면 음악적인 자유들을 이제 좀 많이 주는 회사인 것 같아. 그래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나 이거 무슨 뮤직비디오가 판타지 영화인 줄 알았어. 야, 진짜 이 인트로 사운드 있죠? 내가 이거 처음 듣는 순간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니까. 이런 그룹한테서 이런 인트로 사운드를 듣는다는 게 처음에는 뭔가 매칭이 안 됐어요. 야, 맨날 그 오르튠이 있는 약간 하이한 상태의 랩 만들었는데. 야, 심지어 벌스도 싱잉 랩처럼 이분들이 하시잖아. 와, 미쳤는데? 그리고 가사가 뭔가 남녀간의 사랑보다는 이들의 어떤 미래? 그리고 뭔가 교훈적인 가사? 약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야, 그러니까 레이지에 R&B를 좀 입힌 거네. 곡 설명을 보면 이모락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락적인 부분은 후반부에 나오니까. 어쨌든 이 곡은 알면 알수록 굉장히 신기한 곡은 분명합니다. 이게 한국 내 음악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음악을 만들어서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쇼킹한 부분이에요. 외국인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도 저는 한국 음악 시장이 굉장히 많이 개방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완전히 개방된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보수적인 면이 많죠. 좋네. 야, 진짜 아이돌들이 이렇게 힙합을 본격적으로 한단 말이야? 가사가 자세히 보면 꽤나 철학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야, 되게 어려운 워딩이 많아. 와, 사실 이런 비트에 이제 뭐 트래비스 스캇이나 플레이보이 카티 같은 래퍼들의 가사가 어떻게 보면 좀 퇴폐적인 느낌도 있는데 그런 비트와 그런 음악에 익숙한 저한테 이런 뭔가 철학적이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 워딩이 있는 가사를 보니까 조금 낯설기도 해요. 아, 심지어 좋아, 좋네 이거. 아, 야, 근데 보면서도 아직도 좀 적응은 안 돼요. K-pop 아이돌이 레이지를 만들다니. 진짜 하이브 대단하다. 이런 음악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와, 아니 무슨
만화 주인공 같은 캐릭터들만 여기에 나오잖아요. 사실 이런 비트 들으면 막 세깅한 팬츠 입고 검은색 막 후디 입고 막 후드에서 막 래퍼들이 나와서 랩을 할 것 같은 그런 비트인데 이게 아이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니. 거의 뭐 영화같이 촬영된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무슨 영화같아. 아 이거 아우트로가 너무 좋았어. 락으로 바뀌잖아요. 야 이거 편곡이 미쳤다. 와 진짜 끝내주는데? 이 곡을 제 그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에 집어넣었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살다 살다가 아이돌이 레이지 음악 갖고 오는 거를 보는 시대가 온 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 좀 믿을 수가 없고 너무 놀라움만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BTS의 성공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음악들이 나오는 것 같아. BTS 멤버분들 막 솔로 앨범 들어보면 BTS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거 다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뉴진스가 뭐 가져왔죠? UK 게러즈랑 젤지 클럽 갖고 왔죠? 그것도 저는 충격이었어요. 심지어 최근에 르세라핌이 이지라는 곡 들어보면 그것도 힙합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R&B? 힙합 R&B?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레이지야. 심지어 그 오르튠이 장착된 뇌가 풀린 듯한 래퍼들의 플로우만 거기에 적응돼서 듣고 살았던 저한테는 이렇게 깔끔하게 들리는 가창이 있는 레이지 음악을 듣는 것도 너무 놀라움이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래퍼들이 표현하는 레이지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표현한 것 같아서 너무 놀라웠고 와 이런 그룹이었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이전에 어떤 음악을 했는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곡은 정말 지지하고 싶습니다. 아니 심지어 퀄리티가 너무 좋아. 진짜 이거는 한국 내에서는 좀 쇼킹한 일이고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해외에서는 모르겠지만 한국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음악적인 보수성이 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있거든요. 아이돌 음악이면 아직까지도 이런 음악만 해야 된다라는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성공과도 직결이 돼 있거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듣기 쉬운 음악만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제작자들의 어떤 아직도 그런 생각이 박혀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실험적이면서도 놀라움이었고 다른 아이돌들이 안 하는 거를 가지고 온 거니까 전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너무 좋아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